2 캐릭터성을 살려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어야 했음. 네, 소맥은 창세 이전을 욕심부리다가 망하고 손놀이가 마지막 보루네요. 국산 제작사. 그죠? 근데 손놀이 같은 경우도 손놀이가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손놀이도 좀 그 소프트맥스처럼 똥꼬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포가츤사가 리메이크라던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 손놀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막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진짜 죽어라 고집하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어스토니시아를 막 PSP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리메이크를 한 세 번인가 했는데 어쨌든 손놀이가 큰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렉트로닉 큐브를 한방 매기고요. 명영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나나난.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산 게임 회사들은 다 똥꼬집인지 모르겠어. 좀 그냥 좀 뭐랄까 그 유저들이 원하는 그런 걸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네, 마티 문제 있네요. 그죠? 레벌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티 다 썼네? 마나 다 썼으니까 빠지고 어빈 올라가서 마무리를 합시다. 데스케이크 하나 둘 셋.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제노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시절에 창세 시절은 안 먹히죠. 네, 아 저도 샀어요. 저도 만약에 창세기전 2 리메이크 나온다면 분명히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빈이 지금 극마력 흑법사 어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법 데미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발크드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은 나 뭐 퀘스트 하고 있지 않았나? 아니네? 안 하고 있었구나. 몸에 흑염료를 갖고 있다고요? 자, 루티스 그리고 알챔 채운 다음에 일단 회복하겠습니다. 애들 마나 다 없으니까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벨 오른 녀석들한테 훈장을 좀. 오른 녀석이 없구나. 하나도 없네? 잠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빈 마법 죽창인가요? 그렇습니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죠. 일단은 여기서 마법을 새로 배울 수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루티스라던가 마티라던가 요런 애들한테. 자, 루티스에게 프레어 고스트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티스는 역시 행동력으로 안티매직 셔틀이죠. 그리고 마티는 마력과 행동력을 좀 나눠서 찍어줘야 되는데 자, 행동을 하자. 지금 당장 이동력이 문제야. 세팅님, 푸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잔연님, 나이트파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보를 3개를 모았다.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 가서 최고도사 크루얼, 우리 무능도사 크루얼에게 한번 가봅시다. 볼게이드의 잔상도 상대를 못하는 우리 무능도사 크루얼에게 한번 가봅시다. 최고도사 에스페리우스였으면은 볼게이드쯤은 한방에 보냈을 텐데 무능도사 크루얼. 아, 네, 란트님 들어와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자, 코로나 마을에 한번 가봐라. 아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최고 존엄. 아, 여기서 가웨인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브리작으로 가도 되나? 코로나가 그 명계로 가는 게 필수 이벤트가 아니니까 바로 브리작으로 가면 되려나? 일단 브리작으로 가기 전에 퀘스트가 뭐 있나 쓸만한 게 있나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아, 불바 그래요? 자, 여기서 아, 크로월 잉여로월 청각개구리 퇴치 요거 하면 딱이겠다. 딴 거 뭐 없지? 오케이, 청각개구리 퇴치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다. 청각개구리가 출현해서 사람들이 발이 묶여있다 요거라고요. 네, 중장이 이제 막바지예요. 딱 오늘 방송은 잘까지 잡으면 딱일 것 같아요. 잘까지 잘 잡으면 방송이 잘 끝날 것 같아요.
딴나나난 쫀지 걸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리부리 부리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알선수 제끼면서 하려고요. 그냥 제가 영전 퍼방송을 지금 총 3번 했었는데 두 번은 알선소를 전부 다 클리어를 하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제끼면서 최대한 그 스토리 위주로 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네, 아 마티 때문에 레어 메탈 소드, 그쵸? 좀 재밌는 거는 그래도 챙겨야죠. 뭐 예를 들면 정갈공주라던가. 오, 다시 보기에 선물한 저렇게 뜨는구나. 영국예정 정진님 어서오세요. 파대형님, 리가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충 하시는 죽이라니 그럴수가. 벌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영국예정 정진님, 그 다시 한번 그 저 없을 때 다시 보기에 풍선을 많이 쏘셨다고 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자, 가서 마티에다가, 아니야, 여기선 바인드를 쓰자. 바인드를 쓴 다음에, 오케이. 자, 우리 알챔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자, 요렇게 알챔의 크리티컬 히트 좋습니다. 네, 서비스 종료 신기록에 빛나는 가든 어택 2가 있습니다. 아, 그죠. 서든 어택 2는 넘을 수가 없죠. 아, 방송에 방해될까봐? 아, 괜찮아요. 저 어차피 그 채팅창까지 같이 녹화하기 때문에 그 뭐야 히어로즈 방송 같은 경우는 채팅창을 녹화를 안 해가지고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와, 레벨업. 그 다음에 요거는 물공으로 잡자. 어찌든 간에 영국예정 정진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좀 더 재밌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데스케이크. 마티야 힘내. 네, 이제 마티가 새로운 마법을 하나 배워가지고 데미지가 예전보단 좀 더 나아졌어요. 자, 여기서 마티로 한번 잡아보자. 딴 애들 방해하지 마. 저건 마티 거야. 저건 마티 거야. 자, 마티 가자. 아이고. 아유, 영국예정 정진님, 말복 더위야 가라. 52번째 서포터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티커 50개, 한 개도 아닌 50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운을 받아서 말복 더위를 싸그리 몰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템빨이겠지만 흑마법 중에 어빈 말고 마력 200 넘기는 애 마티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어요. 흑법산 아니지만 알챔이라고 마력이 매우 강한 녀석이 있긴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레디퍼님, 전몽실님, 자몽소다님, 큐떡님, 머하냐님 어서오세요. 네, 빛의 빵, 아, 샤인브레드. 아, 그러네요. 이제 12시가 넘어갔으니까 말복이네. 그러네. 네, 그렇죠. 알챔 같은 경우는 마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녀석이기 때문에 백마법사만 아니면은 최강의 캐릭터인데 자기 자신의 그 희생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좋은 마력을 백마법으로 쓰고 있는 참 착한 캐릭터예요, 되게. 자, 이렇게 이 앞에 청각개구리 무리가 있어 라고 하는데 가봅시다. 이렇게 얼마 없죠? 아이 참, 위치 잘못 잡았다. 아이. 다이폴라링님, 레디폰님 어서오세요. 레디폰님 리하이요. 자, 프레오고스트 새로 배운 마법 한번 써봅시다. 네, 아, 오리백숙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고. 아,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건 에어리얼 안 닿네. 일단 얘네 둘만 잡자. 데스스타님, 네네네네넹님 리하이요. 네, 아, 이럴 때 계절이 여름이 아니었으면은 번개 같은 거 한번 할 텐데. 어릿광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킹덤 어즈님 어서오세요. 도망 못 가게 더미로 뒤를 막어. 자, 이러면 도망을 못 가겠지. 그 다음에 죽이자. 아, 어빈 차례가 바로 왔네. 자, 이러면은 굳이 그 알챔으로 잡을 필요 없죠. 어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독거노인분이랑 같이 먹으면 후는.
아이고 그럴수가. 자 프레오스트 한번 더. 자 요렇게 일단 아 네 오늘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에 예정한 게 서장 1일, 중장 1일, 종장 1일 요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3일만에 못 끝내겠고 내일까지 4일 써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 달동네 폐지 집는 분 기억해서 미행하래. 네 마이트 매직 3 어디서 구할 수 있죠? 그건 아마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거는 그 구글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구글에는 고전 게임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브리자는 옛날에 해적 같은 선원들의 마을이었지만 가웨인이 협동심을 키우도록 가르쳐서 성실한 선원의 마을로 다시 태어났던 거야 라고 하죠. 네 마이트 매직을 한다면은 저는 세븐을 할 것 같아요. 세븐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자 이제 도구점에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 여기 도구점이 아니구나. 난난난난. 자 일단 가웨인을 만나러 가야겠죠? 여기에 가웨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아 젠장. 아 그 코로나 갔어야 됐나봐. 자 요렇게 가웨인이 사실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마을을 발전시키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노인분들 도와주고 막 그런 되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었던 뭐 그런 부분인데요. 아 문제는 이게 아니야. 아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아 코로나가 필수가 아니었을 텐데? 이상하다. 제가 아마 그 둘가가 떠나는 장면을 안 봐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뭐야 명계 이벤트를 보는 거는 필수가 아닌데 둘가가 떠나는 게 필수여가지고 아 그것 때문인가 봐. 올테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 그 사정령 다 구한 다음에 사정령이 그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 명계 보여주는 거 그거는 필수가 아니고 그 뭐야 둘가가 떠나는 게 필수인데 그걸 안 해서 그런가 봐. 에헤이 네 올테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저서 닉네임이 많네요. 그죠? 그 제 방송에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특문 하나도 안 섞이고 레오네님이랑 루티스님이랑 올테가님이랑 어비님이랑 그 다음에 세리오스님 아트라스님 루티스님 아 말했구나. 그 다음 또 누구 있었지?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영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영전 방송에 항상 오시더라고요. 갤럭시 스세요님 미네님 제이님 타타타 꼬야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계 보여주는 그거요. 아 샤인블레드 보여달라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옛날 닉네임이 흑태자였어요? 아니 그런 레어 닉을 왜 바꾸셨어요? 아깝게. 비엠에이치님 리하이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역시 남자에게 친절한 이즈레님 아니죠. 모두에게 친절한 이즈레님. 아 특문이 섞여있었구나. 흑태자 느낌표. 네 아 캡틴 토마스 말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코로나 가고 싶지 않다. 네 알챔 무술 레벨을 18까지 키우시다니. 아 이게 그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마티가 바인드라는 스킬을 갖고 있잖아요. 그 바인드를 이용하면은 바인드 플러스 고급 무기 뭐 그런 걸 이용하면은 한 대 때리는데 레벨 하나 오르고 막 그런 식으로 노가다 할 수 있어요. 슝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고급 몬스터한테 바인드를 건 다음에 알챔한테 대충 모닝스타 같은 거 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때리면은 한 대 때릴 때마다 레벨 하나씩 올라요. 자 전이문의 열쇠. 물론 뭐 좀 레벨이 고급이 되면은 레벨이 좀 많이 오르면은 그때부터 잘 안 오르기 시작하는데. DJ님 마이트 앤 매직도 방송하시죠? 네 주말에 해요. 주말에 저는 그 토요일과 일요일에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를 고정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자 여기서 바로 바로 가봅시다. 파비조아님 어서오세요. 아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18
아, 다른 애들까지 같이 키우느라 알챠만 키울 순 없으니까 다 같이 키우느라 요렇게 됐어요. 하하하. 그 중에 반년 쉬 있었습니다. 아니 반년이라뇨.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사리다님, 카미님 어서오세요. 네, 하지만 이 파티는 어빈 말곤 볼 게 없어. 네, 오늘 주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게요. 나나난난. 반나짱나 워커님 리하이요. 네, 3개월로 합의. 어쨌든 간에 여기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요. 자, 코로나. 퀘스트 있나 봅시다. 뭐야? 아, 개구리 퇴치. 자, 코로나 퀘스트 여기 있네요. 뭐야 이거? 페이양의 의뢰. 이거 말고는 없나? 없네요. 자, 코로나 퀘스트. 단나짱나 워커님 역시 인사를 풍선으로 하시는 분. 네, 반갑습니다. 한 개 감사해요. 자, 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요. 자, 코로나라는 마을의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막 그 뭔가 마시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막 마시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막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시던 게 코로나 와가지고 이게 아 코로나 왔잖아 막 이러다가 코로나라는 마을이 됐습니다. 하지마 죽일 거야. 아, 자, 페이라는 사람 찾았죠? 이 사람한테 편지를 받아서 코로나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린도스 할아버지. 자, 코로나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자, 가봅시다. 와, 욕하면 안 되나요? 네,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다. 웃느라 힘들다. 자, 코로나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저런 얘기 할 때 보면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기도. 오키도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챔을 키우시는 이유를 알겠음. 아, 왜요? 52살이래. 백도처럼 뒤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라가서. 네, 그러게요. 항상 그 제 나이를 물어보시면은 다른 시청자분들이 52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52살일까? 52살에 뭐 있나? 믹재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직장이나 뭐 친구들한테 하면 맞습니다. 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방금 BJ가 한 거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메롱 장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챔은 휘리 포지션이라 좋은데. 그렇죠. 제가 잠깐 아까도 말했었지만 원래 이 구형전에서는 알챔의 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신형전에서는 알챔이 어빈을 약간 흠모한단 말이에요. 몰래 그 휘리처럼 몰래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참 신형전에선 재밌는 부분인데 구형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게 참 아쉽단 말이죠. 일침 종자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다가 데스페이크를 두 방을 날리겠습니다. 나나나나난. 주변인에게 맞는 방법. 그렇죠. 막 삶이 너무 무료하고 좀 짜증나고 좀 색다른 게 필요하고 약간 좀 평범하지 않은 자극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맞는 거 뭐 그런 자극이 필요할 때 이렇게 친구들한테 제가 했던 요런 말들을 하시면은 그런 자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나나나난. 아, 역시 그 뭔가 대통령이라던가 정치인들 이름은 다 필터링이 걸리더라고요. 자, 오키사이드 서클로 잔인하게 죽이겠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조심하라고. 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야식으로 매운 거에 소주 한 잔 중인데 코로나 개그에 덥던 방이 추워졌네요. 야, 매우 성공적이네요. 그럼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더우니까 좀 시원하시라고 이렇게 일부러 솔직히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얻어 걸렸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추우시라고 일부러 이런 말 한 거였죠 사실.
이즈렌 아직 개그 성공적. 그렇습니다. 맥베인 없네? 맥베인은 없구나. 왜 없을까? 할아버지라서 없나? 아마 가웨인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맥베인은 없나 보구나. 자, 북쪽 코로나. 네, 딱새님은 딱 보면 알죠. 워낙 그 말투가 튀셔가지고. 소주가 코로나 올라 그런다고요? 이건 사다 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재 개그 들으면 화나서 더워진다고요? 아, 어떡하죠? 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우연슬님 책임지겠습니다. 아, 8만? 근데 8만은 없을 법도 하죠. 8만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네, 8만은 없을 거예요, 아마. 8만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 8만이 뭔가요? 8만 대장경인가요? 안 그래도 그 0.5에 나오는 8만이란 캐릭터가 하필 또 그 직위가 대장이거든요. 8만 대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8만 대장경이라고 맨날 놀림받는 그런 캐릭터인데 하필 딱 그렇게 말씀하시네. 자, 어쨌든 간에 코로나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엔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북쪽 코로나인데요. 여기서 요 다음 필드에요. 요 다음 필드에서 요렇게 마지막. 코로나 먹고 싶다고요? 코로나가 뭐예요? 뭐 다른 먹는 거 이름 중에 있나? 자, 요렇게 일단 코로나라고 눈에 덮인 아주 추운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맥주. 아, 그러네. 아, 그걸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네요. 네, 잠시 머릿속을 비우고 있었나봐요. 자, 어쨌든 요렇게 올라가면은 둘가의 사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코로 먹고 싶다고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그 어떤 한 TV 프로에서 개인기가 그 뭐야 입으로 아니 코로 넣어가지고 입으로 빼가지고 막 면발 묶는 막 그런 개인기 봤는데, 아 그거 보면서 더러워가지고 진짜 더러워서 채널 바로 돌리던 그런 기억이 난다. 자, 얼음의 동굴. 한파의 원인은 얼음의 신전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자 올라가 봅시다. 여기서 둘가라고 하는 정령의 왕을 만나봅시다. 다 지를 않아. 응? 네, 악당 중에 샴실단이 있더라고요. 그죠? 아 맞아, 샴실단도 맞아 샴실단도 제방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맞아, 제방에 오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사냥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둔이요, 스코티아요, 자리요, 네프티스요, 혼을 지키는 정령들의 사념이 왜 닿질 않나? 인간이여, 대답하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왜 물어봐? 당신이 사정령을 지배한다는 정령신 둘가인가? 옥툼의 신도가 움직이고 있어. 자세한 것은 우리들도 알 수 없다. 우리들은 세계로 터진 발두스 신의 신보를 모으기로 했다. 발두스 신의 신보는 당신이 자신인 정령들이 지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발두스의 혼을, 그래, 그것도 좋겠지. 혼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막을 것은 없다. 너희들이 손에 넣을 능력을 가진 자라면 네 손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사냥꾼님, 참돔 뱃살님, 오딘 스피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난 나라난 사루비아님 어서오세요. 응? 여기에선 어쩔 수가 없군. 나도 직접 확인하도록 하지. 이렇게 사실은 둘가가 정령신이 아니고 무슨 로봇이었다. 요런. 자, 농담이고요. 날아가 버렸다. 그럼 우리들도 가기로 할까? 햄버거 먹고파님, 위찌님 어서오세요. 자, 어쨌든 간에 요 이벤트가 원래 사정령을 만나기 전에 와야 되는 이벤트예요. 근데 되게 꼬여버린 게 뭐냐면은, 원래 이 이벤트를 먼저 한 다음에 사정령이 잡아지게끔 그렇게 스토리상 막아놨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정령 중에 세 마리를 잡고 왔잖아요. 근데 닿질 않는다고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원래 이걸 먼저 왔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둘가가 나중에 그 오크툼 사도 손에 떨어지는 이유가 그 사정령의 도끼를 흡수해서 뭔가 사정령이 닿지 않아서 둘가가 직접 보러 가서
사정령에게 있는 도끼를 지가 흡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흑화되는 건데 이미 사정령 중에 세 마리를 잡아버렸는데 잘 것만 흡수해서 흑화된다는 거는 좀 뭔가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작진이 원래 막아놨어야 되는데 요건 좀 제작진 쪽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 맞다, 샤인블레드 보여달라 하셨지. 자, 샤인블레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왕 보여드린 거 세 발로. 야, 빗방울 한 방에 그냥 80 다 달았네. 네, 이제 남은 건 잘밖에 안 남았어요. 손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령 잘을 잡고, 잘을 잘 잡고 방송을 잘 끝내서 그러기 위해서 잘을 잘 잡아야죠. 액션 가면 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닿나? 안 닿지? 대기. 자, 앞으로 가고요. 물방님, 법사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임이 저질이네요. 그런가요? 네, 잘은 그래도 스코티아처럼 길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잘 사당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네, 하요 반갑습니다. 믹재건님 어서오세요. 리하요. 자, 이렇게 꽃게에겐 정의의 철퇴를. 저질 라임은 이방의 패시브 스킬 같은 거. 네, 침 뱉는 것 같다고요? 그래요? 자, 저번에도 방송을 하면서 한번 했었던 말인데 왜 항상 그 고전 게임이나 고전 애니메이션 중에서 성직자 캐릭터는 항상 왜 철퇴를 갖고 있을까요? 저번에 이 말 해가지고 나온 답변이 성직자는 날붙이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철퇴로 뭉개버린다 뭐 그런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잔인하지 않나? 양수인님 어서오세요. 네, 보통은 알챔을 그냥 안 올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무술 레벨을 올려주면은 일단 기본적인 그 메이스가 메이스의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데미지는 나름 좋은 편이에요. 네, 날붙이는 수련도가 많이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원래 날붙이가 아니라 그냥 나무 막대 같은 거였는데 게임상 어쩔 수 없이 그럴까요? 네, 저번에 나왔던 얘기가 성직자는 네, 날붙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둔기를 갖고 다닌다 그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그게 더 잔인한 거 아닐까요? 머리를 다 깨부셔버리는데. 퍼스트 킴퍼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예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요. 네, 무협에서도 보면 소림은 검 아니고 장이죠. 장은 역시 개장이죠. 네, 근데 보통 신의 철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네. 듣고 보니까 또 이 파티는 방탄 오징어나 자모스 같은 애들 만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알챔이 때려잡아줍니다. 아, 네, 2시간 만에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일단 그 극도의 활 먹은 다음에 바로 이제클 얻은 다음에 이제클에 극도의 활 껴주고 그 다음에 폭발 러쉬 하면은 바로 그냥 쭉 갈 수 있으니까. 나는냐 행운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네, 방탄 오징어는 오징어 순대를 해먹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오징어 순대는 아니 방탄 오징어는 너무 더럽게 생겼잖아요. 얘가 좀 막 되게 징그럽고 더럽게 생겼잖아요. 오징어는 그래도 현실의 오징어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는데 여긴 말 그대로 딱 몬스터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웅님, 초보 다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극활 버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죠. 원래 그 정도까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네, 현실의 오징어는 네, 쭈레님 의천도령기 할 때 야구권 말고 이번엔 잠재 만땅의 천재 캐릭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야구권 요번에 안 쓰려고요. 안 그래도 야구권 때문에 게임이 너무 쉬워지니까 요번에 안 쓰면서 하려고요. 아, 오징어 얘기해서 센트님 얘기라고? 아, 센트님 정도면
충분히 능력